207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및 만화 출판업 영위 목적으로 2002년 11월 설립되어 2015년 11월 동부제 2호 SPAC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함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 후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임. 2022년 웹소설 전문업체인 동아미디어와 영상 출판 미디어를 인수함 이아스 게임 인수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8년 10월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출판 만화를 가공한 디지털 만화 콘텐츠 서비스와 온라인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만화 출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게임 부문에 진출. 자체 개발한 MMORPG 에오스를 카카오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중국의 인기 만화 플랫폼 대각충 및 SNS 바이두 티에바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 중국 시장 진출로 신성 장동력 확보 재무 대시 주력 게임 에오스의 노후화 및 웹툰 부문의 정체에도 웹툰 출판 증가 및 웹소설 서비스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흥행 웹소설 IP 기반의 신작 웹툰 출시와 종속기업 블루포션 게임즈의 신작 출시, IP 확보 등에 따른 일회성 투자 비용 제거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미스터블루의 시가총액은 23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49위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상장 주식수는 7,467만 5,235주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스터블루의 퍼은 24.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8배, 9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9번지억 원, 144억 원,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0번지억 원, 122억 원, 67억 원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57%이고 유보율은 2517.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15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스터블루의 종가는 3,165원이며 주가가 미스터블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의 종가는 3,165원이며 주가가 미스터블루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미스터블루는 거래량 176만 8,28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66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만 3,139주, NH투자증권에서 24만 9,64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만 3,6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만 2,2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만 3,6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8만 5,207주, 키움증권에서 26만 9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만 1,66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만 9,726주, 삼성에서 13만 6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1,79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00일 후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스터블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